달기로 부탁해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분갈이하는 요 다육은 홍매화인데요. 요 홍매화는 제가 기존에 키우고 있었던 홍매화들이에요. 제가 홍매화를 좀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많이 키우는데, 우리가 이제 홍매화는 에케베리아 멀티카울리스 진메이 텐뇨라고 하는 학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 딱 이제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 원산지가 일본이라고 하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이 정보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찾아보실 수 있어요. 홍매화 네이버 그 지식인 검색을 하게 되면 이게 어디 정보가 나오냐면 농사로가 제공하는 정보가 나와요. 근데 이 정보가 어디야? 다음 네이버에서도 나오고 다음에서도 나와요. 형식은 약간 다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일찌감치 우리나라에 소개됐던 이 다육들은 다 이렇게 농사로가 정보를 갖고 있더라고요. 뿌리가 지금 화분 이 옆면까지 다 뻗어져 있어요. 이 홍매화 같은 경우에도 얘가 프릴 계열의 어떤 그런 다육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진짜 뿌리 활착이 빠르거든요. 이거 몽댕이인데 이 몽댕이가 지금 아 얘가 새끼를 내줄까봐 한번 부러뜨려 봐야 되겠다. 아 죽었네. 죽은 거를 내가 여태까지 웬일이야. 이거를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새끼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었던 거야. 에휴 진짜 바보 같다. 어디까지 썩었나? 어 여기는 괜찮다. 아 됐다. 여기를 제가 다시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게 지금 완전 나무가 돼갖고 아 그렇구나 보면서 너는 왜 변화가 없어? 제가 계속 그러고 있었더니만 죽었네요. 차라리 아이 저러니까 낫다. 이게 포기도 하지도 못하고 계속 저걸 붙잡고 있었는데 자 이게 뿌리가 이거 합식이에요 얘는. 네, 똑같은 포트가 두 개가 있어서 제가 그냥 포트 합식을 하려고. 헐, 어떡해. 네, 여기 안 다쳤어. 옆에 있는 애 쓰러졌어.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화분하고 모양이. 와, 대단하다. 어, 이거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분갈이를 안 해줬나? 아닌데. 맞나? 얘는 사망. 이것도 합식. 좀 작은 녀석들은 너 잠깐만 누워 계셔. 어머 얘도 따로야. 이건 입꼬지로 제가 아무래도 키운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철학기가 있었던 몸통. 뿌리가 어마어마하죠. 좀 약간 좀 큰 데다가 심어갖고 이거 두 개를 좀 합식을 하려고요. 이제 좀 이렇게 뿌리를 좀 제거를 이렇게 좀 해주고 우리가 어우 깊이도 심어놨네.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줄기고사 목대고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 느낌에 자 끝에가 고사가 일어났죠. 자 이렇게 얘도 지금 고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괜찮은 데까지 자르고 얘는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얘도 잘라볼게요. 그죠? 이 정도. 얘는 건강한데 제가 그냥 잘라요. 얘는 완전 합식을 해놓은 거네. 아 웃긴다. 이렇게 좀 짤뚱하게. 얘도 지금 뿌리고사 일어났어요. 아이고 애기가 떨어졌다. 뿌리고사 일어났습니다. 이제 보세요 깡탱이가 됐죠? 얘도 떼어낼게요. 이미 주 가지가 그냥 어떤 때가 돼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완전히 빈 깡통 여기까지 했나보다. 아 올라오고 있다. 아, 여기까지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잘랐습니다. 진짜 얘는 언제부터 키운 거냐면 2019년부터 키운 거예요. 2019년부터 고맙다. 잘 키워줘서 고맙다. 그다음에 얘는 이거 제 기억에 이게 얘가 여기가 이상해. 목대가 이상해. 여기가 왜 이러지? 얘를 또 파서
얘는 물을 먹었네. 얘 어저께 엄마가 물을 줬는데 화분이 지금 뿌리가 꽉 찼죠? 아이구야. 제가 홍매화를 좀 좋아해서 홍매화는 어디서 수영이 예쁜 게 있거나 가격이 착한 게 있거나 그럼 제가 꼭 샀던 것 같아요. 아이구야. 이 때리지도 못하겠고. 아구 손가락 아파. 손가락이 막 절절절절 아픕니다. 하도 힘을 줬더니. 자, 여기도 이렇게 지금 꽉 찼죠? 웬일이야. 이럴 때까지 놔두면 다육이가 미워져요. 어휴, 어쩔 뻔했어. 진짜 이제 이 시즌을 딱 지나면 내년 봄부터는 얘가 이제 계속 이제 미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짜 완전 너무. 근데 얘는 지금 다른 문제가 있어요. 흙이 굉장히 좋다. 다른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무슨 문제냐면 목대 상단이 약간 이상해요. 그래도 홍매화는 목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순간 후르륵 그렇게 막 무너지는 그런 타입은 아니고 목질화가 좀 잘 되는 그런 다육이 있기도 하다 보니까 얘가 천천히 뭔가 어떤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서 얘는 그래도 좀 지구력이 있어요. 좀 약간 좀 버티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기만 하면 적심으로 살려낼 수 있는 다육이가 이 홍매화예요. 저는 홍매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얘는 직립으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립으로 이렇게 크는데 봄 가을에 성장을 해요. 성장 속도는 좀 빠른 편이다라고 하는데 뭐 키워보신 분들은 이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제가 이쪽에 한번 일부러 한번 떼어봐요. 이렇게 이게 자 이쪽이 약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이고야, 속상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놔두면 서서히 미워질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파내갖고, 됐다. 저 문제가 있는 애를 제가 좀 파냈는데. 이대로 이렇게 놔둬도 되나? 여기도 보면 약간 아이고 큰일 났네. 자 이렇게 가만히 놔뒀어도 괜찮았을까 싶은 후회가 살짝 들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얘는 기저 부분에 애기들을 이렇게 달고 있어서 깊게 심지도 못하겠고 어떡하지? 그래도 깊게 심어버리겠습니다. 키우던 홍매화들. 자, 잠깐 누워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고야. 어디에다가 이제 분갈이를 할 건가? 원래, 이제 여기, 요거는, 어머, 웬일이야. 이 애기들이 이게 문제일세. 애기들이 문제야. 큰일 났네. 뭐 어쩔 수 있나요? 자, 원래는 제가 지금 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줄까 아니면은 요 민 공방분에다가 좀 이렇게 심어줄까. 공방분 해도 예쁘네. 어디? 그러게. 뭐 이쁘네. 여기다가 하니까. 좀 상단도 길고 화분도 길어서 피로감이 조금 클 것 같아갖고 제가 이 공방 화분, 이 민 공방분보다는 이 엉덩이가 빵 빠지만 요에다가 심어주려고 했는데 사실 예쁘기는 공방분이 더 이쁘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일단 이거는 여기에다가 분갈이 하는 걸로 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냐면 얘를 놔뒀을 때 옆 다육이하고 간섭, 그다음에 햇볕을 얘가 또 이렇게 해야지 더 잘 받는 거 이런 거를 제가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화분 매칭을 할 때 딱히 그냥 진짜로 예쁘기만 한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게 있어요. 초코볼을 요만큼 아까 보셨죠? 얘네들이 화분을 얼마나 빨리
이 장악을 하는지. 그게 분갈이 한 지가 1년은 넘었을 것 같긴 한데, 요번에도 잘 부탁한다. 요번, 너무 많이 채웠나? 일단 자리를 조금 잡고요. 나머지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꽂는 형식으로 그냥 하면 되거든요. 저 밑에 애기는 살 자체가 조금 묻게 그냥 했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맞춰서 어머 어떡해. 이 밑에 애기가 어쩔 수 없어요. 얘네들이 차고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애기는 그냥 살짝 묻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꽂꽂이하듯이 이제 꽂아야 됩니다. 공간에다가 할 진짜 지금 저기 지금 애기 얼굴에 지금 흙 들어가갖고 지금 제가 마음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저 편하지 않아요. 제가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엄청 불편합니다. 지금 마음이 그래도 지금 참고 있습니다. 이게 한 몸. 홍매화 볼 때마다 전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전 무슨 생각이었냐면 문제가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하고 예쁘다. 너 내가 그냥 합식을 할게. 이 그냥 저는 그냥 그러기만 했거든요. 그냥 화분도 똑같고 그래서 그냥 합식해야 되겠다. 그냥 이 생각만 하고 있었지 얘네들이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진짜 추호도 안 하고 있었어요. 한쪽으로 엄청 끼울렸네요. 자, 이쪽에다 이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뿌리를 그냥 다듬고. 그래서 보는 순간, 와, 이렇게 문제가 있었구나. 죽어가고 있었다는 생각? 안 돌보, 지금 내가 여기서를 안 봤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꽂으면 되죠. 제가 이건 합식이야 라고 항상 긴장감 있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목대를 하나를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긁어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경과도 조금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얘네들이 완전히 아파갖고 목대 전체가 줄기 고사가 일어나면 얼른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분갈이 하실 때 입장 띄는 거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 입장을 안 띄면요 분갈이 화분도 다른 걸 선택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수형도 잘못 잡아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마른 잎으로 갈 만한 그런 잎들이 수형에 방해가 되면은 그냥 그거를 과감하게 떼어내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한테 이게 아이고 잘한다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저 스스로한테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화분 선택도 잘못하고 또 이 수형도 잘못 잡고 하니까 방해가 되는 잎은 그냥 띄어가면서 분갈이를 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끝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얘네들이 성장을 또 하기 때문에 진짜 애기 하나만 꽂아주면 되고 이 몽댕이는 제가 여기다 그냥 꽂아둘 거예요. 몽댕이 잘 부탁해. 여기서 뿌리 좀 내려라. 그렇게 고목나무에 꽃피기를 그렇게 기대했건만 알고 봤더니만 결국에는 죽어가지고
이렇게 안녕을 했구나. 얘는, 이 애기는 뭐 거의 다 자리 공간이 이제 없어요.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대충 묻었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제가 2019년부터 키우고 있던 홍매화는 진짜 다 낱개가 됐어요. 다 하나하나 목대가 많이 상해갖고 제가 목대를 다 적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얘네들은 완전 꽃꽂이 합식이 됐고요. 저 뒤에 있는 애는 아마 예전에 쪼꼬엔 마야다육에서 홍매화 저거를 10,000원에 판매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산 것 같거든요. 근데 화분이 조금 작아갖고 더 많이 크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합식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요 홍매화 철화는 요번에 프리티다육에서 36,000원에 판매를 했었던 홍매화 철화입니다. 이 철화가 풀리면 엄청난 군생이 되겠죠. 그럼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홍매화 많은 분들이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빛반응이 빠르다 그렇지 않고 얘네가 조금 느리다 이렇게 다른데 저는 빠르다의 한 표입니다. 저는 좀 빠르게 빛을 이렇게 예쁜 빛감으로 봤던 다육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랬는데 또 다른 분들한테는 또 그러지 않았나 봐 보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이 조금 엇갈려요. 이 홍매화 키우기 여러분들 네이버 지식인에서 농사로가 제공하는 정보 홍매화 검색하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고요. 에키베리아 멀티카울리스 진메이 텐요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학명을 들면은 조금 더 이제 다른 나라의 정보까지 학명이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한정된 정보 말고 다른 나라의 그런 매니아님들의 정보까지 알 수 있어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학명을 이야기해드리는 건 저는 그렇게 찾거든요. 정보를 찾을 때 여러분들도 한번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햇볕을 많이 줘야 돼요. 물도 좋아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가 그 토분이 작기는 했지만 그리고 분갈이한 시기가 2년이 넘었지만 그렇게 화분이 꽉 차 있었죠. 건강해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진짜 물을 전면으로 그냥 많이 주고 약간 건조하게 키워야. 건조하게 키우는데 물을 많이 주라고요? 자주 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물을 흠뻑 주고 그 화분이 바짝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또 물을 흠뻑 주고 화분이 바짝 말랐을 때 주고 이제 이런 관수법이 원래는 다육이한테는 딱 맞는 관수법이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관수량을 조금 더 줄여서 조금 건조하게 키우세요 라고 하는 키우기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